10번은 넘어졌을 거예요. 넘어지죠. 넘어지면 앉으면 제가 엉덩이를 찍거든요. 어. 그러면 그 브로커들이 와서 일으켜주고 우리 사람들이 다 일으켜줬거든요. 구물들보다 더 빨리 걷는 거예요. 나를 업은 자기가 늦어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더 땀을 흘리면서 더 빨리 걷는 거예요. 소아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내. 그리고 그런 아내의 곁을 지키는 남편. 2018년 6월 가족은 탈북을 결심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업은 채 물살이 센 압록강을 건너고 험한 라오스산을 4시간이나 넘었습니다. 그렇게 30일간의 탈북 여정 속에 아내의 두 다리가 되어준 남편. 사연의 주인공을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아내를 이렇게 본 압록강을 건너 라오스산을 4시간 넘어 넘은 전 남편 전영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남편의 남편이 등에 업혀서 강을 넘은 아내 김용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먹던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인 딸 전효선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 누군지는 아세요? 저 남인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동 고등학교? 어, 같은 동네 다행이야. 벌써 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감동받아서 그런 거예요. 예. 뭐. 물론 뭐 아내분께서 너무 날씬해서 안 무겁겠지만. 예. 아니에요. 저 이렇게 하고 태국을 넘었거든요. 그러세요? 예. 라오스 선을 남편이 이렇게 업고 건넜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러시겠네. 네네. 이거 포대기는 지금 어떻게 새로 사신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아니에요. 북한에서 이렇게 하고. 북에서 직접 넘을 때 쓰셨던 거예요? 예. 압록강을 건넜고. 이걸 아직도 안 버리고 가지고 계세요? 예. 아, 못 버리죠. 저희들 이 포대기 없으면 그 산도 넘기 힘들고 강도 건너기 힘들었겠는데 이 포대기 우리 죽을 때까지 밥으로 건사하고 있자고 해요. 시청자 여러분, 아마 지금 소개밖에 안 해드렸는데 벌써 많은 감동을 하셨는데요. 내가 눈물이 날려고 해서 너무 보기 좋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좀 힘드실까 봐 저희가 더 많은 걸 여쭤보고 싶으면 앉아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박수로 모아보면 환영합니다. 네, 혼자 힘으로도 이 넘기 힘든 곳들이 너무 많고 오기가 너무 힘들 텐데 그 남편의 그 책임감 그리고 또 무게감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긴장 안 되세요? 리미영 여사? 아,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예. 저 전영철 선생님도 오늘 뭐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네. 오늘 이야기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효선이는 어때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정말 괜찮은 것 같네. 너무 이뻐요. 환영하고요. 근데 두 분이 어떻게 해서 처음 만나게 된 겁니까? 저희는요. 북한에서 몸이 불편하니까 일도 못 다니고 집에서 매달을 하고 있었어요. 칫솔, 치약, 비누, 빵 이런 같은 걸 팔았거든요. 아. 그런데 33살 먹으면서 중매로 해서 저희 남편 6살 아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저희 남편 6살 아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6살 아래예요? 누나구나. 6살? 네. 아니 저기 어머님 6살 아래? 네. 만난 지 얼마 만에 결혼하셨어요? 저희 남편 만나서 20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20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네. 그래서 20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네. 너무 솔리박한 거 아니야? 속도 급하다요. 속도전 너무 25일 한 달도 아니고? 네. 아이고. 처음 만났을 때 뭐 어떻게 너무 좋으셔서 그러셨나?
저희 남편을 중매꾼하고 같이 저희 가게로 왔댔어요. 처음에. 그런데 저희 남편 거기 어드래요? 너무 멋있어요. 착해 보여. 너무 착해. 우리 남편이었으면 좋겠다. 얼굴이 천사 같은 남편이야. 네. 저도 남편을 척 보는 순간 마음이 들어 보이고 나를 버리고 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는 남편이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당장 빨리 결혼식을 했거든요. 처음에 좀 뭐 이제 지났으니까 얘기지만 처음에 남편 딱 봤는데 어땠어요? 이렇게 뭐 분위기는 보이는 거는? 아, 저희 남편은 군사복무하고 와서 부모 없이 부모 없는 아이들 키우는 집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찾아올 때는 어티도 신발도 다 제대로 입고 왔거든요. 그렇지만, 어려워서. 네, 그렇지만 남편을 보는 순간 남편도 마음에 든다고 해서 제가 마음이 들어서 우리 20월 만에 결혼식을 했어요. 아빠한테 좀 여쭤볼게요. 보자마자 그냥 이쁘시고 좋았어요? 네, 그렇죠. 그때 생각하면,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좋으세요, 그 느낌이? 네, 엄청 예뻐요. 아니, 처음에 그러면 갔더니 몸이 불편하셨잖아요. 네. 하느님께서 그거는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저에게 영원한 길동무가 되어줄 아내라고 생각하고 제가 선택을 한 거죠. 조선아. 아버지가 너무 달달해. 지금 막 이 여자가 이런 얘기들. 아니 그동안 우리가 여기서 들었던 북한 남자 스타일. 맞아요, 맞아요. 너무 다른. 너무 다르다. 이렇게 다정한. 아니 왜냐면 그때 첫 만남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웃음을 막 미소가 끊이질 않으세요. 유선아 그런 거 있잖아. 북한 남자는 무뚝뚝하고 이렇게 들었거든. 네. 근데 아빠는 안 그런가 봐. 아빠가 되게 착하고. 다정다감하세요. 그러신 것 같아. 집에서도 엄마랑 아빠랑 모습이 네. 엄청. 원래 이래 집에서도? 네. 우와. 아빠가 밥도 해주시고 좋다. 빨래도 하고 아빠가 집 일 다 하고. 아니 부럽다야. 와. 좋은 신랑이죠? 진짜 질투난다. 저 남편을. 너무 빨라 지금 만나서 25일 후에 결혼을 한단 말이죠. 25일 동안. 뭘 너무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 25일 동안 연애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너무 촉박해요. 그러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연애를 시작하신 건가요? 그래야 돼. 그래도 지금 시간이 없어. 왜 그러지? 이게 한이를 치셨어요. 직장에 회사에 갔다 오게 되면 그 집에 들어가기 엄청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엄청 그게 마음이 끌리고 쟤를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25일 동안 이 집에 살았어요? 결혼 전에? 아닙니다. 네, 전날에 와서는 자기 소개를 하고 자기 몇 살이다 이름은 뭐이다 하고 그날에 자기 소개를 간단히 하고 갔어요. 근데 그날이 월요일이 됐는데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오겠다고 갔는데 예. 그 다음 날에 다시 간 거예요. 아~ 혼자 네. 그래서 혼자 왔어 뭐래. 네 다음 주에 왔는데 그날에 저희들 남편 온다는 걸 모르니까 그치. 저희 조카들이랑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TV를 보고 있었댔어요. 예. 근데 남편이 왔으니까 사람들 많으니까 말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럭하기를 보는 거예요. 종이 TV를 보고 있어? 네. 사람들하고 같이 예. 왔으니까 뭐 할 말을 못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재봉질을 했거든요. 네, 재봉. 재봉질 할 때 앞에 거울이 있는데 거울로 남편을 계속 봤거든요. 반대 남편은 녹화기를 안 보고 저희를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어떡해. 아이고, 이 귀엽다. 빨리 비켜줘야지, 그 정도 되면. 그래서 저는 그냥 재봉질을 한다는 게 그냥 남편만 지켜보고 남편 영화를 본다는 게 나만 지켜보고 하다가 영화가 끝난 거예요. 예. 영화가 끝나니까 손님이 왔으니까 사람들 다 갔어요. 그렇지. 간 다음에 남편이 네. 이제 마음이 들면 며칠 있다가 오겠다 하고 갔는데 다음 날에 주창 또 다시 온 거예요. 이야! 그래서 치를 못 참은 거지. 네.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살겠다고 그러는데 가지 말라. 우리 집에서 살자.
하고서 일주일 만인가 돼서부터 저희 집에서 살게 됐어요. 너무 속도가 빠른 거 아니에요? 너무 속도 진짜 빠르다. 집에 갔더니 TV를 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네. 그냥 거기 앉아서 TV를 보면서 진짜로 아내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렇죠, 눈에. 흥분하는 거를? 네, TV보다. 어땠어요, 그 모습이? 아름답죠. 엄청 아름답죠. 그러면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때 영화는 뭐였어요? 이게 기억이 나겠습니까? 아직 역시 TV를 역시 봐야 되는지. 아니,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재봉하던 아내는 어떤 자세였어요? 손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뒷모습만 보이거든요. 아, 근데 그 모습은 기억이 나고 네. 영화는 아예 기억이 안 나고. 영화는 뭐 내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 남편 잘 꼬셨어. 잘 꼬셨어. 아니 진짜 부러워요. 유라 씨 어때요? 지금 이 러브스토리의 첫 장면 어때요? 제가 그 군인 사택에서 살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한이 됐으면 야 홍길이 아버지 저기 새로 중대장래가 신혼이 왔는데 남편이 강가에 나가서 아기 기저귀를 빨아주더래요. 그걸 엄마가 갔다 오다 보고 집에 와가지고 한탄을 하는 거예요. 누구네 남편은 아기 기저귀도 빨아준다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한다는 얘기가 야 남 이가 뭐 나가서 그렇게 빨리 하니 했던 그 기억도 저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북한의 남자들은 가부장적이어야 되고 여자는 항상 자기 심부름 들어줘야 되고 이런 거였는데 막 엄청 그 깨가 쏟아지잖아요 얼굴에서. 맞아. 그런 걸 봤을 때 좀 전형적인 북한 남자는 아니지 않을까. 아마 중매서 오신 분이 두 분의 성향이 제가 봤을 땐 되게 성격이 비슷해. 얌전하고 조용하고 네.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들인데 그래서 맞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 오늘 러브스토리 듣기만 해도 막 설레는데 이 두 분의 그 결혼 사진을 두 분께서 한국에서부터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러브스토리 듣기만 해도 막 설레는데 이 두 분의 그 결혼 사진을 두 분께서 한국에서부터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어머나 결혼식 사진. 이 사진 뭔지 예 어떤 사진이에요? 저희 남편이 찍은 결혼식 사진입니다. 집이 되게 잘 대한민국에서 바나나 아니야 바나나? 언니 저기 뒤에 있는 거 보험병이거든요. 저거요. 맞아요. 이거 그때 당시 유행하는데. 아니 TV. 집이 부잣집이 부자인 거 같아요. 아니 잘 살았어. 상차린 거 같아. 우리 때는 저런 거 아닌데. 환갑잔치 같아. 저 지금 그거 진짜예요? 부가스케줄에서 이렇게 씌워놓은 것도 되게 부잣집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저기 어떻게 많이 차린 편이죠 북에서는? 그렇지. 많이 차린 편이지. 저희 집은 그때 당시 간부들보다는 못 살아도 노동자들 편에서는 제일 잘 사는 편이었어요. 잘 사는 집이에요, 저기 부자. 난방과일도 저기 저 바나나도 저게 없는 거예요, 원래 북한에는. 평양에서 오신 분이 봐도요. 평양에는 있는데 벌써 지방에서 저 바나나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부잣집의 상징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오빠 저게 북한 바나나 노랗지 않아요? 까매요. 근데 노랗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금방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네. 저 과일 어디서 나신 거예요? 저희는 국경 옆에서 있었거든요. 국경 옆에서 군인들 어티랑 다 잘 해주고 그래서 결혼식 할 때 군인들이 중국에서 직접 받아줬어요. 아, 밀수로? 네. 손재주가 좋으시구나. 밀수로 상차림이 100원이면은 일단 그 기초적인 건 다 들어옵니다. 과일, 남방과일부터 시작해서 술도 한 두 병 내지 세 병 정도 이렇게 있는데 150원이면은 정말 멋있게 들어옵니다. 근데 저 양복도 직접 만드신. 양복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남편? 제가 만든 거세요. 그러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양복 직접 만드신 거. 만들었다고요? 직접 지었다고 양복을? 네. 아니, 신랑 그거 알고 있었어요? 네. 엄청 작아지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솜씨가 솜씨가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보통 솜씨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자 다음 사진은 자 엄마나 아이 이뻐라 고우시다 자 엄마나 이뻐라 안 할 만하네. 안 할 만해. 진짜 예쁘다. 예쁘다. 정말 예쁘셨네. 그때 저 사진 찍을 때 옆에 계셨을 거 아니에요. 저 모습은 어떻게 해서 보이던가요? 아이, 예뻐지지. 엄청 예뻐지지. 아, 근데 진짜로 한번 보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하네요. 다음날 가실만 해요. 저 한복도 고아운데 직접 또 리미영 씨가 저거 제작하신 거예요? 네. 오, 와, 그거는 감은 중국에서 받았어요. 중국에서 가져와가지고. 그리고 제가 했고. 그러니까. 아니,
양복도 하고 한복도 만들 줄 안다고요? 아, 저 결혼식 어떻게 남자 여자 다 해요. 아, 아 지금도요? 아, 제 직접 재단도 하고. 혹시 지금 따님 입고 온 저것도 만드신 건 아니시죠? 재단까지 하신다는 거. 재단에다 미싱까지 하시잖아요. 북한에서는 일등 신부감이 미싱하는 분이에요. 멀리 장사를 다니고 하다 보게 되면 막 한 달씩 집 비워다니고 뭐 애 제대로 못 크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자의 직업이 바로 미싱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사도 덜 보면서 돈도 잘 버는 거예요. 북한은 기성복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다 이렇게 맞춰서 있거든요. 그래서 미싱만 하게 되면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얼굴도 예쁘고 예쁘지. 재봉은 잘하지. 돈 잘 벌지. 그리고 돈도 잘 벌고 착하고 그래. 그러면 재봉은 어느 정도로 잘 됐어요. 사람들이 일을 많이 맡겼습니까? 네. 저 남편하고 결혼식 하기 전에는 그까 2001년도까지는 어떻게 시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북한에도 2002년도부터는 조금 발전해가지고 이 개인 집에서 어떻게 하는 걸 조만간에 안 하고 다 이렇게 장마당에서 사 입거든요. 기성복.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재봉질을 안 하고 매달을 했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아, 가족들. 이제 같이 찍었네. 이건 누구랑 찍으신 거예요? 저희 언니네 가족들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네. 남편은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하신 것 같아. 긴장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남편께서는 긴장한 거죠? 네. 보면은 이렇게 두 분 다 굉장히 긴장돼 보이시잖아요. 네. 당연한 게 지금 만난 지 25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어. 25일째 되면 이렇게만 있어도 엄청 떨리고 긴장되지. 어색하잖아요. 25일째 되는 날이야. 죄송한 말이지만 저 상태가 지금 둘이 손은 잡고 뽀뽀는 한 사이였습니까? 손은 잡고 뽀뽀는 한 사이였습니까? 불쾌하시다. 아니마다 25일인데. 이제 뭐 우리 효선이도 다 컸으니까.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에서 살았댔으니까. 효선아, 이해하지? 자, 결혼을 축하합니다. 양복 기지가 달라졌어. 어? 본인들이에요? 어디에요? 이건 뭐예요? 합성 아닌가? 뭐죠? 평양에 가서 서서 찍은 사진에다가 우리 얼굴 합성한 거예요. 아, 내 사진이 약간 좀... 아. 왜 저걸 하셨어요? 아, 제가 다리를 못 쓰다 나니 그날 당일 결혼식 날 저희들 서서 찍은 사진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는 집집마다 가보면 신랑 신부 서서 찍은 사진이 엄청 부러웠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 사진이 부러워서 지나간 날에 저런 거 합성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 남편이 가서 합성해서 사진 뽑아온 거예요. 너무 감동이네, 감동. 감동이다.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몽클하다. 애기? 아, 애기? 아, 애기 사진이구나. 저희 딸. 이 사진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딸 돌생일 사진입니다. 저희 결혼식은 누구마다나 25일 만에 다섯 고양이처럼 빨리 하다 나니까 저한테 결혼식에 사람들 많이 모았댔어요. 그래 딸 생일 때 결혼식에 모청한 사람들 다 불렀거든요. 그분들이 다 어티를 한 벌씩 싸가지고 갔어. 그때 당시 어티 많이 나왔어요. 저기다 선물이에요, 뒤에 있는 옷들이? 네. 애기 옷 진짜 많아. 아, 저 뒤에다 애기 옷이구나. 옷이에요. 손님들이 사오는 거야? 네. 금반지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북한에는 아이 돌생일 때 이렇게 아이 옷을 가지고 가는 게 풍습이에요. 네. 돌반지, 우리는 돌반지를 주는데. 네, 돌반지는 옷을. 우리는 태어났을 때 옷을 선물하고 돌 때 돌반지를 합니다. 저거 많이 걸어놓는 게 엄마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게 좀 그렇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자랑이지. 자랑이야. 그리고 저 북한에서는 생일하면 야, 그 집에 아 옷이 몇 벌 들어와? 이거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 옷이 벌 수가 많아야 아, 잘 됐다, 잘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남편 표정 바뀐 거 보세요. 고마하고 여유가 생겼네. 아내분은 점점 미인이 되세요. 더. 그렇지. 근데 사실 이게 북한 사진들 보는 일이 흔하지가 않은데 그 어려운 상황에 그 탈북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저 사진들을 다 챙기셨어요?
저희보다 저희 언니 한 분이 탈북을 먼저 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 언니가 있어요. 친언니가? 네. 전안에서 살고 있어요. 왜? 국경에 있으니까 남들보다 저 우리 중국 전화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렇지. 전화가 같아지. 네. 그런데 언니가 북한에서 찍은 사진을 못 가져온 것을 엄청 후회하고 그 사진을 좀 못 보내겠냐 해서 제가 먼저 여기 오기 전에 언니네 사진을 먼저 다 찍어 보냈댔어요. 그렇지. 왜냐면 탈북할 때 사진 걸리면 맞아. 위험하니까. 네네. 그래서 제 사진도 저희 가족 사진도 다 찍어 보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메모물로 왔어요. 아, 미리 보내셨구나. 되게 현명하시다. 근데 옆에서 우리 효순양이 아까부터 이제 쭉 이렇게 얘기를 듣는 걸 보니까 굉장히 덤덤하게 듣고 있는데 우리 효순양은 이 엄마 아빠의 이런 그 초스피드로 결혼한 이런 러브스토리를 알고 있었어요? 아, 잘 몰랐어요. 엄마가 이모들과 지인분들 같이 이야기하실 때 듣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아빠가 정열적인 분인 줄 몰랐어요. 그 덕분에 네가 태어났단다. 그래. 다음날 맨날 찾아간 덕분에. 아이 정말 대단하세요. 다른 친구 아빠들은 보통 어땠어요? 이렇게 보면 북에서? 좀 무섭고 그렇지. 아빠들이 좀 그런데 우리 아빠는 되게 다정하시고 저한테 항상 응원해주고 아빠가 진짜 너무 좋은 아빠예요. 어렸을 때 아빠랑 논 거 중에 제일 기억나는 게 뭐예요? 숨바꼭질이요. 아, 아빠 숨바꼭질 다 해줬구나. 네, 지금도 숨바꼭질 하고 있어요. 지금도? 네, 지금 숨기에는. 근데 효선아, 나는 진짜 내가 나쁜 아빠인 게 애가 막 놀자 그러면 네. 이제 밖에 친구들하고 술약수 네. 있거나 이렇게 숨바꼭질을 해. 그래서 애 숨으면 나가버리거든. 어떡해. 아, 진짜. 정말. 반성 많이 하시네. 어떤 숨바꼭질이에요? 아, 저하고 숨바꼭질 할 때 이불장에 제가 숨으면 아빠가 아 우리 혜선이 어디 갔나 하면 찾으시면서 그렇지 진짜 여기 있는 거 알면서도 안 못 찾는 지금도 부럽다 못 찾는 척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 야 나는 내가 숨바꼭질 하자고 하면 애가 이제 어디 갈라고 그 아빠가 찾아준다는 거네 여기 있네 이러고 네, 어디 안 가시고 네 언니 저 근데 아빠한테 숨바꼭질 하자 그러면 우리 아빠는 자꾸 방울뱀으로 변하셨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저를 그래서 아빠하고 놀아달라 말을 못했어요 맨날 아빠 뭐 좀 놉시다 하면 이렇게 뭐 낮잠 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그냥 하면 그냥 도망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놀아줬다니까 부럽네요 그러면 아이를 낳으면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네. 이제 움직이는 게 좀 불편하셨을 때니까. 기저귀 가는 거는 제가 글쎄 다리 못 쓰니까 손은 쓰니까 제가 다 했는데 전 우리 딸 키우면서 한 번도 업어 못 봤어요. 아빠가 다 업었어요. 업어 키우신 게? 아빠예요. 아빠예요? 효선이 그거 알고 있었어요? 네. 어때요? 지금 얘기 드리니까. 그렇게까지 아빠가 아버님, 네. 그때 어땠어요? 우리 딸 이렇게 안고 그렇게 업고 그런 게 좋으셨어요? 네, 너무 귀여우니까요. 이뻐요, 막, 막 진짜 이뻐서? 네, 그래 지금도 그냥 귀여워요. 그래. 귀여워요? 지금도 네. 아기 같아. 네. 혹시 아버님, 우리 딸 효선이가 27살이 돼서 아빠나 시집갈래. 그리고 7살 어린 남자를 데려왔어요. 20살? 20살짜리? 20살. 어떻게 허락하실 거예요? 안 하죠. 안 하죠. 뭐야, 안 하고. 아버지나니까 허락을 안 하실 것 같아. 아빠는 싫어서. 뭔 정확히 해야지. 딸이 되고 딸은 안 돼야. 왜, 왜, 왜 허락 안 하실 거예요? 글쎄, 쟤는 그렇게 그래도 나이가 있어야 그래도 좀. 근데 이게 이렇게 화목했던 가족이 탈북을 네. 한 거예요. 무슨 사연이 있었나요? 저희가 탈북을 하게 된 것은 저희 매대에서 이렇게 위생을 가져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위생을 가져간 사람들이 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집 남편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남편 보고라도 돈 좀 달라자고 찾았는데 그 남편이 저한테 안 오고 남편인데 가서 싸움 붙은 거예요. 아. 질 것 같으니까 자기 집에 뛰어들어가서 이만한 세막대기 갖고 와서 남편을 치는 거예요. 남편 딱 치고 그 다음 날 챙긴 내가 팔 끊어졌어요. 부러졌구나. 네, 팔 부러져서 수술 받고 보름 안인가 태어났는데 병원에 그 법에다 제기했는데 그쪽 가족에서 법에다 돈을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 사람들 가두간데도 난 나를 지금 내가 먹발 짚었으니까 내 절로 넘어져서 지 절로 팔 끊어졌다는 거예요. 썩었어. 그러니까 저는 이 썩은 세상에서는 못 살겠다. 잘했어. 잘했어. 그렇지만 제 다리 붉으니까 저는 가자고 생각 못했거든요. 딸만 먼저 보내자고 했댔어요. 근데 저희가 아는 분이 딸 혼자 보내려면 보내지 말라. 가슴에서 자식을 떼는 부모의 심정 얼마나 아픈지 모른다. 그렇지. 북한에서 못 먹고 못 살더라도 딸을 옆에서 가지고 있어라. 같이 떠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결심을 하기란 간단치 않았어요.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하고 생각하던데, 저 중국 전화로 유튜브한 거예요. 그 우리 저 대구에 있는 지인이 자기 출근길을 이렇게 찍어서 보낸 거예요. 네. 밤길을. 평양 시내의 거리보다 더 멋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걸 보면서 야, 이 서울에서 떨어진 외곽진 대구라는 게 이렇게 멋있는데 서울은 더 멋있겠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어기 시작하고 결심하고 우리 떠난 거예요. 북한이라는 게 오히려 거짓 편을 드는 게 아무리 제가 하소연하고 뭐 그래도 이걸 들어주는 거였고 집을 팔아서라도 내 한국에 가자. 그렇게 결심을. 아내와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할 뿐인데. 그렇죠. 효선 양은 그러면 엄마 아빠가 네. 한국에 가자고 그랬을 때 좀 네. 놀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땠어요? 아, 제가 되게 호기심이 많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북한에서 남한에 가고 너무 가고 싶었어요. 어떻게 생겼을까 너무 궁금한 거 많고. 그래서 진짜 아버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북한에서 여기가 좋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 저 북한에서 태양의 불을 봤거든요. 아, 큰일이다. 네, 송중기를 보고 안 오시는 송중기를 봤구나. 송중기를 봤구나.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어땠어요? 다 저렇게 생긴 줄 알지. 내가 그랬거든. 그래서? 아, 근데 진짜 와보니까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래도 네. 북한에서 여기 어떻게 함께 오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버님? 그러게. 남편이 저를 얻고 가겠다는 집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가자 하는 이 연기에 이 말을 듣고 연기를 내고 우리 세 명이 털어냈어요. 어떻게 강을 건널까. 우리 남편이 나를 얻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재야 되는데 오케이 딸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 그러면 애기 포단을 하자. 아. 이제 나를 얻고 왔던 이 포단을 남편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장마당에 가서 이걸 수선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옥구수 강을 넘어서 왔어요. 이게 혹시 딴 사람이 눈치챌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앞침 갑자기 포대기를 산다고 그러면 뻔히 하는 사람일 텐데. 그렇죠. 그래 아내분이 이제 저런 팔을 다쳤으니까네. 병원이랑 가게 되니까 제가 억구를 다녀야 되니까 집이 병원에서부터 엄청 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애기 파단을 해달라. 아내가 발을 다쳤으니까 치료받으려든 다녀야 된다. 그래서 어른용으로 만들어달라 하고 제가 수선했거든요. 압록강 물살이 세죠? 네, 물살은 세고 허리까지 치거든요. 아니 넘어지면 진짜 위험하잖아요. 네, 넘어지면 그저 다 강물에 빠지고 못 일어나잖아요. 일단은 엎인 상태에서 네. 뒤로 넘어졌다고 해봐요. 네. 앞도 아니고. 네, 그래 그저 어디 이 길을 가야만이 살아야 된다는 그 그저 북한 이제 백두 혁명 정신이라고 그죠? 또 백두 혁명. 네. 그놈의 백두 혁명. 백두 혁명 정신이지만 사실은 이 가장으로서의 그 책임감. 네. 딸은? 네. 아빠 손을 잡고 밤에 걷는데 진짜 떠내려가면 어떡하나 그 걱정도 하고 엄마를 얻고 가는 게 그렇게 진짜 아빠에 대한 존경심이 많이 생겼어요.
자,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등장을 할 텐데요. 나우스. 나우스 넘을 때 엄청 힘들었어요. 어떻게? 나우스. 저희가 라오스산 넘을 때 위험하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더군다나 안에 넘으려면 더 힘들지 않아요? 위험하죠? 네. 라오스산을 넘을 때 저는 그저 북한산만큼 생각했거든요. 그저 그렇지. 제 아내분이 이제 발에 다쳐서 기부술까지 하고 더 무거웠어요. 그 라오스산을 4시간 동안 남아 올라가니까 엄청 올라갈 때는 힘이 빠졌죠. 좀 시원하다니까 내려갈 때는 그 올라갈 때보다 두 배로 힘든 거예요. 왜요? 넘어지면 아내분이 또 제 몸 받쳐서라도 아내분이 그 발을 더 상하게 할까 봐 엄청 많이 힘들어요. 아. 길은 많이 내려갈 때 미끄러웠어요? 네, 엄청 미끄러웠어요. 엄청. 그 아라우스산에는 참대나무가 많은 거예요. 맞아. 참대나무가 많으니까 참대나무들은 다 습지대니까 발이 신발이 잘 붙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엄청 넘어지고 아이고. 제가 넘어져도 엉칠던데 아내분은 발까지 아프니까 이제 엄청 미안하고 아이고. 그래서 그 미안한 감을 많이 저 4시간 넘어갔고 진짜 착하시다. 미안하다고 미안한 생각을 네. 지금 야. 근데 네. 위험한 일은 아이고. 진짜 없었어요? 내려오면서 아마 10번은 넘어졌을 거예요. 넘어지죠. 넘어지면 안 넘어지자고 해도 발이 미끄러면 그러니까. 넘어지거든요. 그럼. 그러면 앉으면 제가 엉덩이를 찍거든요. 그러면 그 브로커들이 와서 일으켜주고 우리 사람들이 다 일으켜줬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은 저를 업고도 그 북한 그 분들을 같이 산을 넘었는데 그물들보다 더 빨리 걷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나를 업은 자기가 늦어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더 땀을 흘리면서 더 빨리 걷는 거예요. 라오스가 왜 그 더 위험하냐면 이게 일단은 날씨가 사우나 속을 걷는다고 보면 돼요. 서로 마주 보면 아지랑이 막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가 이렇게 하루에도 막 한 6번, 7번씩 막 왔다가 갔다가 해요. 해 떴다가 막 이렇게 또 비 왔다 그러면 그 땅이 미끄러지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도 6시간 라오스 산을 넘었어요. 근데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도 짐지고 그냥 쭉 이렇게 이거 썰매 타듯이 미끄러져요. 막 이 땅이 미끄러지면. 그럼 미끄러지는데 어떤 애들은 보면 그 애기도 여기 막 살거마리가 막 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습지예요.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애기가 있다거나 할머니가 있다거나 그러면 같이 가는 사람들이 막 눈치 줘요. 빨리 걷게 하라 그러고. 맞아. 뒤처지지 말라 그러고. 그럼 또 브로커들은 또 시간을 맞춰놨으니까 그 시간 맞춘다고 막 몰아쳐요. 막 양떼 같이 몰아치거든요. 제가 지금 이야기 듣고도 진짜 이렇게 왔는가? 그러니까. 우신 말죠. 제가 산속에서 8년 살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발 800인데서 정말 산이라면 난 내놓으라 하고 그랬던데도 제 한국에서 높은 산은 다 가봤습니다. 한라산부터 지리산, 태백산, 설악산 다 가봤는데 그 라오스 산보다는 맞아요. 다 허랍니다. 맞아요. 이분이 이거 아내분을 얻고 왔다는 게 상상 정말 누구도 상상 못할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이런 분이 정말 사람이 아니야. 진짜 상상이 안 가요. 우리 남편분은 아내분을 얻고 있고 아내분은 또 팔까지 아프신데 그런 엄마 아빠 볼 때 우리 효선이 많이 속상했을 것 같아요. 네. 아빠는 땀 흘리시면서 넘어질 때 내가 진짜 일으켜 드리면서 아 나도 조금만 좀 더 컸으면 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한국에 오는 것도 어머니 아버지가 저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더더운 미래를 위해 저를 위해서 오는 건데 너무 길이 힘들고 험하니까 진짜 제가 너무 아버님은 저 산을 넘을 때 정말 어떤 심정이었어요? 제가 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가야 된다. 이 길을 넘어서면 우리가 죽는 길이다 하고 모든 걸 그저 참고 그저 이겨내면 그저 그랬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산을 넘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아, 그 다음엔 태국 감옥에 갔어요. 그 태국 감옥에 갔을 때 태국에서는 남자 여자 방 갈라져 있거든요. 그러게. 그러니까 남편이 저를 업고
여자 방에까지 갔댔어요. 근데 야.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은 방의 입구에서 제일 끝에 있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까지 우리 남편 날 업어다 넣고 그 다음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태국 감옥에 있는 탈북인들이 우리 남편 참으로 대단하다고 아. 그분들이 모두 부럽다고 너무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태국에서 보통 2개월에서 뭐 3개월 이렇게 있거든요. 네. 길 때는 더 오래 있고. 네. 얼마나 계셨어요 태국에서? 저희들은 보름 있었어요. 저 발 아프니까 태국에서도 병원에 두 번 나가봤거든요. 네,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 다른 우리 같이 얻은 분들보다 더 빠르게 나왔어요. 결혼은 25일. 모든 게 다 초스피드로 빨리 하셨다. 뭐든 그 웃음은 뭐예요? 남편. 남편을 잘 만났고 딸을 뭐 남들이 가장 이쁘다고 하는 딸을 듣고 이 살기도 나만에 왔으니까 저한테는 웃음밖에 안 나와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원에 오셨어요. 네. 하나원에서도 놀랬을 것 같아요. 아, 하나원 선생님들 하나같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하한 선생님은 자기 여기서 많이 일했는데 예, 내처럼 이렇게 심하게 예, 해가지고 온 분을 처음 봤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성한 사람들도 오기 힘든 길을 어떻게 옥구스 강을 넘을 수 있는가. 남편이 정말 대단하다고 그렇지. 선생님들 하나같이 칭찬해 주셨어요, 남편을. 물론 누구나 한국에 오시는 분들이 다 목숨 걸고 오시는 길이지만 또 특히나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한국에 오시니까 또 어떠신가요? 아우 너무 좋다는 생각. 저희들은 나 언니 보고도 말하고 있어요. 저희는 꿈속에서도 이런 데로 모아 본다고. 그렇지. 우리 이리만갑에서도 계속 말하는 것처럼 참을 도물 나오는 것이 제일 나한테 제일 꿈만 같고요. 네. 우리는 부엌에 아궁에다 불 떼고 밥하거든요. 거기서 부엌에다 불 안 떼고도 밥하고 그다음에 지하철 타고 가면 지하철 우리 장애인들이 타는 데 없거든요, 북한은. 근데 여기는 모든 데 다 장애인 그 휠체어가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 있고 어느 곳에도 이 휠체어가 못 가는 길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장애인 버스도 따로 있어요. 처음에 두 분이 이제 예전처럼 어디를 가실 때 당연히 이제 아버님께서는 아 이제 내가 와이프를 업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딱 지하철에 딱 도착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처음엔 좀 그랬죠. 처음엔 그것도 모르고 띠개를 가지고 갔어요. 누보대기? 네. 뭐 요새 뭐 배우셨다면서요? 네. 딸한테. 네. 지금 제 효선이도 학교 가고 또 아내도 아프니까 제가 북한에서 밥을 좀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밥하는 거하고 요리를 좀 배웠어요. 아~ 처음에는 와서 지금 한나원에서 밥솥을 탔거든요. 그거 가서 밥을 했는데 한두 밥. 밥을 썰어서 한 2-3일은 좀 손밥을 먹었댔어요. 불량을 못 맞춰서. 불리는 것도 모르고 전기밥까만 먹으니까. 네. 이제는 좀 밥을 다려요. 그래서 TV랑 뭐 그 요리하는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걸 먹어. 요리랑 해요. 저 그래요. 리미영 씨는 아예 안 하세요? 아무것도? 아, 저 지금 북한에 있을 땐 전 밥이랑은 제가 좀 했거든요. 네, 지금 팔 못 쓴다니까. 아, 그리고 저 북한에서 그 미신 기술 있잖아요. 어디서도 좀 써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집에서 앉아서 하는 일은 하고 싶지 않거든요. 밖에 나가고. 이거 나갈 수 있으니까.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 장애인을 채용한다는데 장애인을 채용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어요. 아니 맞네. 북에서는 어쩔 수 없이 거기만 있어야 되니까. 네, 맞아요. 이동이 만약에 이동권이 주야 그러면 당연히 내가 왜 집에만 있어. 그럼 여기서도 혼자서도 막 다니시죠? 아 나라에서 이게 휠체어 말고 전동 스쿠터를 줬어요. 아 이렇게 네네 네, 네. 전동 스쿠터 앞에 있는 거 있어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 아 이렇게 맞아. 그것만 타면 저 조금 컴퓨터만 배우면 다 당할 것 같은데요. 효선이는 어디 가봤어요? 한국에 와서 제일 기억에 남는 데가? 아, 스키장도 가봤고. 스키장을 갔어요? 네, 나와가지고, 하다워시 나와가지고 스키장 가봤는데, 네, 겨울분들과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아, 효선이는 이제 뭐 하고 싶은 게 많을 텐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진짜. 뭐가 제일 하고 싶고,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으세요? 아, 저의 꿈은 높은데 이루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 여기 나완에 와가지고 북한에서 못 배웠던 거 많이 배우고 싶고 그림도 많이 배우고 싶고 제가 배우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럼. 정말 동화 속에서나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일까요? 네, 우리 효선 양 가족 아내를 이렇게 얻고 강을 건너셨는데 그게 아마 힘들었겠지만 사랑으로 네. 이겨내신 것 같아요. 네.